안녕하세요. 반주의 비밀 저자 조예순 교수입니다. 20여 년간 음악 현장에서 원장 선생님들과 그리고 음악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정말 클래식뿐만 아니라 실용 반주로도 음악 학원을 잘 운영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여러분을 만난 노하우, 연구와 여러 가지 결과물이 모아져서 반주의 비밀이라는 책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반주의 비밀을 선생님들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또 궁금한데 어떤 내용이 들어있어요? 라고 질문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셔서 아 오늘은 정말 반주의 비밀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가이드를 해드려야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달릴 거예요. 반주의 비밀을 잘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음악학원이 붕 발전할 수 있는 팁을 얻어가시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반주의 비밀 과정을 가이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슨의 반주의 비밀은 이렇게 반주의 비밀 예비과정 2권, 어린이 반주의 비밀은 6권, 성인 반주의 비밀은 2권으로 되어 있어요. 반주의 비밀 예비과정 2권은 바이엘 1권에 해당된답니다. 그래서 바이엘 1권에 해당되는 반주의 비밀 예비과정 이것이 끝나면 어린이 반주의 비밀로 들어가는데 어린이 반주의 비밀은 바이엘 2권에서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기서 뭐 교차점이 생길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어린이 반주의 비밀이 1권부터 6권까지 쭉 진행이 돼요. 5권, 6권에 가면 실용반주의 재미있는 리듬까지 공부할 수 있어서 결코 쉽지도 결코 어렵지도 않지만 꾸준히 1권부터 한 친구들은 정말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나이를 먹다 보면 어린이라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나는 선생님 성인 할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성인 반주의 비밀은 그럼 언제 들어갈까요? 그렇다면 어린이 반주의 비밀 3권이 끝난 후에 성인 반주의 비밀 1권을 들어가시면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체르니 100번이나 체르니 30번을 마치고 온 사람들은 어떤 걸로 들어갈까요? 그렇다면 성인 반주의 비밀 1권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성인 반주의 비밀 1권은 어린이 바이엘 4권 정도부터 들어가시면 딱 좋답니다. 그래서 성인 반주의 비밀은 어린이 반주의 비밀 4권하고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구성과 난이도를 생각하시면서 반주의 비밀을 접목해 보세요. 반주의 비밀의 교재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반주의 비밀은 이렇게 9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게 예비과정 2권이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6권이 바로 어린이 반주의 비밀이고 마지막이 성인 반주의 비밀이에요. 제일 위에 있는 예비과정은 바이엘 1권에 해당하고 여기서부터 바이엘 2권부터 시작해서 체르니 30, 40권 때까지 쭉 연주를 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성인 반주의 비밀로 들어가고 싶거나 또는 고학년이 되어서 조금 난이도가 높은 걸 연주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3권을 한 다음에 바로 성인 반주의 비밀 1권으로 진도를 들어가시면 된답니다. 그래서 어린이 예비과정부터 어린이 반주의 비밀 6권, 성인 반주의 비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우리 바이엘 진도, 클래식 진도와 맞춰서 같이 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바이엘에서 오는 3권에서 오는 슬럼프를 반주법을 통해서 사마음을 같이 연주하고 코드를 연주하기 때문에 금방 해결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로 학원에서 아이들이 슬럼프가 없이 즐거운 수업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세 번째로는 리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음악의 3요소가 리듬, 가락, 화성이잖아요. 리듬적인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자, 예비 과정은 바로 4비트 팝발라드만 들어있답니다. 기초 과정이기 때문에 가장 쉬운 것만 한번 넣어보았고요. 그리고 어린이 반주의 비밀은 이렇게 6권으로 되어 있는데 모두 비트별로 따지면 4비트, 그 다음에 8비트, 16비트 이런 비트들이 있어요.
그런데 1권부터 3권까지는 팝발라드 4비트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5권에는 8비트가 들어있어요. 폴카, 비긴, 칼립스토, 보사노바, 블루스만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요. 6권에서는 16비트가 들어있는데 스윙, 셔플, 펑키, 락발라드 이런 것이 들어있어요. 1권과 2권, 3권까지 너무 고생하면서 달렸으니 5권, 6권에서 이제 빠른 곡 들어가면 고생할 것 같아서 4권에서 쉬어가는 그런 3박자 왈츠도 넣어서 3박자를 소홀히 하지 않았답니다. 자, 성인 반주의 비밀 속에 있는 리듬은 1권에서는 느린 곡, 4비트에 대한, 팝발라드에 대한 모든 애드립까지 전부 다 마치고요. 2권에서는 8비트, 16비트, 거기에 3박자, 왈츠까지 모두 넣어서 정말 균형이 잃지 않는, 정말 균형이 제대로 된 리듬, 4비트부터 8비트, 16비트, 3박자까지 반주의 비밀 속에 숨어있는 12개의 말리듬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시게 될 거예요. 자, 리듬을 말씀드려 볼게요. 리듬은 이렇게 교재를 보시면은 제일 위에 분홍색 하트로 표현이 되었으면 코드 반주, 파랑색 하트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으면 멜로디 반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옷에 숫자가 써 있거든요. 이것은 바로 팝발라드 멜로디 반주 1단계로 연주하세요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수업을 하시면서 이거를 때로는 놓치게 된다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리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자, 여기 1층과 2층에 있는 예비 과정과 반주의 비밀 1번부터 3권까지는 4비트 이야기예요. 4비트라는 것은 팝발라드를 말하는데 팝발라드의 가장 중심은 뭐냐면은 파인 애플로 연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꼬마 친구들이 너무 어려울까 봐서 오른손 손가락을 쫙 펴서 2번, 4번을 위로 올려서 3화음을 도미솔 이렇게 연주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나비야 지금은 무슨 반주? 코드 반주예요. 왜? 리듬이니까. 그래서 1대1 나비야 1대2 나비야 여기까지가 1단계, 2단계, 3단계 그리고 나서 4단계가 파인애플 5단계가 파인애플, 파인애플 6단계가 팝팝팝대추 이렇게 해서 팝발라드를 6개의 단계로 나눴어요. 그런데 예비과정에서는 일단 처음에 들어오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어렵게 안 했어요. 그냥 한 번씩 나비야 나비야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런데 1권에서는 4단계까지 등장을 해요. 즉 1대1, 1대2, 파, 4번, 그러라서 파인 애플. 그리고 2권에서는 5단계, 6단계가 모두 나와요. 어떻게? 파인 애플, 파인 애플, 밤밤밤 대추 이렇게 나오게 된답니다. 그러면 악보를 딱 폈어요. 악보를 딱 폈는데 여기에 혹시 이렇게 분홍색 하트가 되어 있어요. 분홍색은 무조건 무슨 반주? 코드 반주. 여자 옷은 무조건 코드 반주. 남자 옷은 무조건 멜로디 반주. 원피스가 있으면 팝발라드. 4단계네? 4단계는 이렇게 파인 애플을 느리게 치는 거구나. 이러면서 이 옷을 보고 또 이것도 구별이 안 되면 여기에 리듬이 예제로 나와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서 지도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예비과정 1권, 2권, 그 다음에 어린이 반주의 비밀 3권까지는 팝발라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몇 단계까지 있어요? 6단계까지 있어요. 4권에는 3박자 왈츠 리듬과 8비트의 블루스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블루스는 코드 반주가 어려워서 멜로디 반주만 넣었고요. 바로 3박자 왈츠는 코드 반주가 4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1단계는 눈을 뜨기 2단계는 쿵짝짝에서 뒤를 뺐어요.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자, 3단계는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깊은 다디다디 이게 3단계예요. 4단계는 으다디다디다 우다디다디다 우다디다디다 이게 바로 4단계예요. 그래서 3박자는 쿵짝짝 1단계 쿵 2단계, 3단계는 음따리라리라 4단계는 음따리라리라
반주를 할 수 있게 코드 반주를 넣었답니다. 자, 5번이에요. 5번에는 8비트 리듬들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어요. 폴카, 비긴, 칼립소, 보사노바 이렇게 등장이 되는데 폴카는 일단 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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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추, 비긴은 코뿔소 대추 대추, 칼립소는 빤나나 빤나나 대추, 보사노바는 파인애플 코뿔소 코뿔소 파인애플. 이렇게 툭 치면 어떤 리듬의 말 리듬을 툭툭툭 내뱉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5권에서는 이렇게 8비트에 대한 리듬들이 나왔고요. 6권에서는 16비트 리듬들이 들어있어요. 셔플과 스윙과 펑키와 락발라드가 들어있는데 셔플에서는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따뜻한 셔플이 있고 경쾌한 셔플이 있는데요. 따뜻한 셔플은 밤밤밤 셔플이에요. 경쾌한 셔플은 이렇게 해서 정말 딱 들어도 경쾌한 셔플 16비트 리듬이 된답니다. 스윙은 코드 반주가 어려워서 멜로디 반주를 넣고 코드 반주를 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펑키 리듬인데요. 펑키는 또 세 가지로 넣었답니다. 그래서 펑키 1은 파인애플 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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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인애플 대추 대추 대추, 펑키 2는 밤밤밤 대추 코뿔소 밤대추, 그 다음에 펑키 3은 밤강청 코뿔소 밤대추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산토끼 하나를 예를 들어서 산토끼 토끼야, 펑키 1이었어요. 산토끼 토끼야, 펑키 2예요. 산토끼 토끼야, 이렇게 밤강청 코뿔소 밤대추 하면서 말하면서 이 리듬을 연주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C코드 하나를 가지고 반주의 비밀 속에 나오는 12개의 말리듬을 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처음에 팝발라드는 파인애플 파인애플, 폴카는 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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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추, 비기는 코뿔소 대추 대추, 칼립소는 빤난다 빤난다 대추, 블루스는 5도 6도 7도 6도 5도 6도 5도 6도, 그리고 나서 셔플은 보사노바는 파인애플 코뿔소 코뿔소 파인애플, 그리고 나서 펑키 리듬 세 가지 파인애플 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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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밤밤 대추 코뿔소 밤대추 밤밤 코뿔소 밤대추, 이게 아주 자유롭게 연주가 되시면 너무 좋겠죠. 성인 반주의 비밀 2권에서는 바로 4비트, 8비트, 16비트 3박자의 모든 리듬의 총집합체라고 보시면 되세요. 어린이 반주의 비밀은 멜로디 반주와 코드 반주를 섞으면서 진행을 했다면 바로 성인 반주의 비밀은 여기서는 느린 곡 완성, 여기서는 빠른 곡 완성, 그래서 얘는 4비트 팝발라드 이야기가 많고요. 여기는 바로 8비트와 16비트 이야기가 등장을 한답니다. 그래서 리듬에 대한 이야기 이해하셨죠? 네 번째는 가락의 입장에서 바라본 반주의 비밀 내용이에요. 가락이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멜로디를 치는 멜로디 반주도 반주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락 멜로디 반주는 제 책에 파란색 하트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 이건 멜로디 반주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멜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트별로 생각을 해보면 4비트 팝발라드는 1단계부터 12단계까지 연주를 하는 것이 들어있고요. 8비트는 폴카 비긴 8비트가 1단계부터 4단계, 칼립소는 1단계부터 3단계, 블루스도 4개, 보사노바는 1개의 멜로디 반주를 왼손으로 치는 아르페지오가 들어있답니다. 그리고 3박자에는 왈츠를 치는 건데 멜로디 반주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들어있어요. 16비트도 이렇게 여러 가지 리듬들이 있지만
꼬마 친구들이라든가 또는 배우는 학습자들이 너무 어려운 리듬들을 멜로디 반주로 안 넣었어요. 그래서 스윙 1단계부터 4단계, 셔플은 궁짜 작자작 이렇게 해가지고 어려워서 멜로디 반주를 안 넣고 코드 반주만 넣었어요. 펑키도 마찬가지로 코드 반주만 넣었답니다. 그리고 락 발라드는 우유, 콜라, 마시멜로 초코파이 이런 식으로 조이슨 교수의 반주의 비밀에 아주 독특한 반비 말리듬을 통해서 쉽게 연주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멜로디 반주 하면 매일 느린 것만 멜로디 반주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피아노에서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제는 가락 입장에서 한번 반주의 비밀 속에는 어떤 리듬이 들어있고 어떤 멜로디 반주가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파란색 하트로 되어 있으면 멜로디 반주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너무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느린 곡 12단계, 빠른 곡 12단계를 기억하신다면은 이 반주의 비밀 속에 있는 멜로디 반주의 왼손 아르페지오를 이해하실 수가 있으세요. 1단계 발라드에서는 이렇게 근음으로 치는 거, 이게 1단계예요. 2단계는 3화음, 그 다음에는 얘를 이렇게 치는 것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는 이제 손이 작았다가 이제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5-8 1-5-8 패턴이 등장을 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슬래시 코드가 등장을 하는데 G 슬래시 B다 그러면 왼손에 C, 솔, C 베이스 치고 6도 위에 음을 쳐, 그리고 베이스를 쳐. 그래서 얘를 뭐라 하냐면 배6배 패턴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뭐가 나오냐면 손을 꼬는 것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1, 5, 1, 2, 3 패턴이 등장을 해요. 이게 바로 7단계가 됩니다. 8단계는 도솔 도를 치니까 미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벌려서 미를 치는 1, 5, 3 패턴이 등장을 하고 9단계는 이제 근음을 생략한 1, 5, 7 패턴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2, 5, 8 한 다음에 리스마, 카리스마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2, 5, 8 리스마 이런 것도 등장을 하고요. 라인 클리셰 2, 5, 8 장담 이런 것도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158장담, 158장담 하면서 라인 글씨를 연주하는 느린 곡의 12단계가 등장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근음 나오는 거, 사마음, 쿵짝짝짝, 도미솔, 도파라, 시레솔, 158, 배육배, 15123, 157, 등장을 하게 돼요. 자, 느린 곡의 12단계 꼭 기억하시고요. 반주의 비밀 속에 느린 곡의 12단계가 모두 등장을 합니다. 이제는 빠른 곡의 12단계요. 빠른 곡의 12단계는 끝고 끝고, 두 번째는 끝내려가, 그리고 나서 5도 6도 5도 6도 5도 6도 7도 6도 꼬집어 꼬집어 짠매미짱 짠매미짱 또는 도매미도 도매미도, 그 다음에 벌려서 김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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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국 뭐 이런 것도 등장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빠른 곡의 12단계도 반주의 비밀 속에 멜로디를 치는 방법이 들어있고요. 느린 곡의 12단계도 모두 들어있으니까 선생님들이 리듬별로 전부 다 멜로디 반주와 코드 반주가 분리되어서 전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반주의 비밀은 코드 반주만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멜로디 반주도 들어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다섯 번째는 화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도대체 반주의 비밀 속에는
화성이 어디까지 등장을 할까? 화성은 바로 선생님들이 정말 하고 싶어하는 리아모니제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펼쳐지게 된답니다. 가장 기본적인 메마 어디서 이게 뭐예요? 삼음이죠. 메이저 마이너 어그먼트 디미니시 서스폰은 당연히 나오고요. 장칠도 단칠도 감칠도 디미니시까지 전부 다 등장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또 related to 5-1부터 to stop 5-1 이런 식으로 점점 확장되어서 재즈까지 공부할 수 있는 난이도까지 올라가게 된답니다. 그리고 나서 오도에 정말 많이 쓰는 텐션의 이야기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플랫 나인부터 얼터드 막 이런 아주 복잡하지만 조이쌤만의 정말 언어로 선생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말 교재를 썼으니까 선생님들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그 중에서 정말 가장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건 바로 콩치기 공식입니다. 도, 레, 미, 파, 솔이 있어요. 도하고 레사이 검정 건반을 콩이라고 생각하면서 도, 콩, 레, 콩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부터 얘를 숫자로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1, 콩, 2, 콩, 3, 4, 콩, 5 1번, 3번, 5번을 치면 메이저가 돼.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한번 선생님들이 D라는 나는 코드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빨리 C, D 여기가 D잖아요. 여기서부터 1, 콩, 2, 콩, 3, 4, 콩, 5 한 다음에 1번과 3번과 5번을 치면 바로 D라는 코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실용 반주의 코드도 굉장히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노하우가 들어있답니다. 자, 한번 화성 기대하면서 반주의 비밀 만나보세요. 화성의 입장에서는 코드가 3화음과 7 코드까지 전부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3화음도 증 그리고 디미니시 이런 코드 우리 어렸을 때는 못 배웠잖아요. 배워도 잘 기억을 못하고 컸는데 이제 반주의 비밀 속에는 그걸 콩치기라는 공식을 통해서 굉장히 쉽게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화음의 종류는 뭐가 있니? 메, 마, 어디서? 성인 반주의 비밀 34페이지에 구체적으로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평생 못 쳐보고 죽을까봐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코디언을 상상하시면서 장, 단, 감, 단, 장, 등, 장, 서스, 장. 그래서 장, 단, 감, 단, 장, 등, 장, 서스, 장. 검은 건반에서도 다 돼요. 장, 단, 감, 단, 장, 등, 장, 서스, 장. 이렇게 하면서 3화음을 모두 연습할 수 있게 전부 다 만들어놨어요. 1번부터 메, 마, 어, 디스터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화음이 끝나면 세븐스 코드를 해야 하는데 어린이 반주의 비밀 속에도 세븐스가 등장을 해요. 왜냐하면 실용 반주는 7화음을 안 치면 안 되잖아요. 모든 악보에 세븐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세븐에 대한 이야기는 3권에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있어요. 그런데 어린이 반주의 비밀에서는 세븐을 단칠도만 넣었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G7 그러면 그동안에 위로 막 이렇게 쳤잖아요. 자, 이제는 그놈을 중복하는 걸 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G를 잡아요. 그럼 왼손은 솔, 오른손은 솔 시리를 쳤잖아요. 이렇게 해서 엄지를 하나 내리면 장칠도, 또 하나 내리면 단칠도인데 어린이 반주의 비밀 속에는 단칠도만 들어있어요. C를 예로 들어볼게요. C코드 잡고 단칠도 그러면은 근장단 이렇게 치는 거예요. 자, C마이너를 잡으세요. 그러면 도, 미 내린 거 소리죠. 이 상태에서 단칠도 그러면 근장단 그래서 이렇게 치도록 만들어놨어요. 하지만 성인 반주의 비밀에서는 장칠도, 단칠도, 감칠도를 모두 공부할 수 있게 해놨어요. 어린이는 단칠도만 등장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서 6권에 오면요. 6권에 오면은 이런 거. 오느 말에 갔다 오게. 5도가 나오면 C. 그러면은 D 플랫 C. 근데 이 소리가 귀에 강력하게 들려서 빵! 빵! 그래서 오늘 말에 갔다 오기 코기를 세븐스 강조 코드인데 이 코드를 빵빵 코드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유 초코파이 빵빵 또는 콜라 초코파이 빵빵 마시멜로 초코파이 빵빵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제가 선생님들과 세미나를 하는데 5살 꼬마가 원장 선생님을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 꼬마 친구가 엄마가 앉아서 공부하는데 막 돌아다녔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피아노 뚜껑 가서 열더니 우유 조금 달리방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피아노를 치는 게 아니고 그냥 말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주의 비밀 속에 있는 말리듬은 정말 꼬마 친구가 되었든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이 되었든 아주 쉽게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고향의 봄에 제가 한번 말리듬을 넣어서 연주를 해볼게요. 파인애플 파인애플 자 여기서 카 리스마 우유 해볼게요. 우유 조금 쉽게 아이들 지도하실 수 있고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답니다. 여섯 번째는 제가 이 반주의 비밀을 어떤 마인드로 또 어떤 생각으로 썼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바로 특별함이죠. 저는 어느 순간 선생님들과 공부를 하고 집에 돌아가서 그 다음 주에 만나서 공부를 하면 그때는 행복해 했는데 다시 만날 때 아 그런데 그걸 어떻게 쓰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고민스럽다.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이 정말 바로바로 접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더니 원론적으로 생각을 했더니 피아노 반주는 예쁘게 꾸미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예쁘게 아침에 옷을 입고 꾸미고 나오는 것과 반주가 같구나 라는데 제가 꽂히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옷을 딱 옷장을 열었더니 옷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딱 두 가지로 나눴어요. 느린 거 치마, 빠른 거 바지 이렇게 나눴더니 그 안에 옷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치마 아니면 바지. 그래서 제 책에 혹시 치마로 표현되는 것들이 있으면 느린 곡들이 많고요. 바지로 표현된 거는 빠른 곡들로 표현이 된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이렇게 치마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렇게 옷을 입고 나갈 때 옷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리듬을 결정하는 거예요. 즉 느린 거니까 아, 난 팝발라드 할 거야, 락발라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옷만 입으면 안 되죠. 예쁘게 꾸며야 되겠죠. 그래서 레이스도 달아보고 벨트 그리고 스카프도 메어봤어요. 이거는 솔직히 안 해도 되지만 하면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건 꾸미는 거에 해당해서 애드립이라고 합니다. 애드립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하면 더 예쁘겠죠. 자 그랬는데 악보를 딱 보니까 C하고 G하고 F밖에 없는 거야. 아 그럼 어떡하지? 나는 D마이너도 넣고 싶고 A마이너도 넣고 싶은데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바로 리하모니제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리하모니제이션을 옷감을 바꾼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자 예쁜 옷도 입고 예쁘게 꾸몄고 옷감도 바꿨어요. 그런데 신발을 그냥 삼선 슬리퍼 신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현관 앞에서 예쁜 신발을 골라서 신습니다. 이게 노래를 시작했으면 맞춰야 되는 엔딩이라고 비유를 하면서 제가 반주의 비밀 안에 이 이야기를 녹여냈답니다. 자, 16마디 형식을 가지고 이 곡을 접목을 하는 걸 12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 만나시는 선생님들이 그동안 이걸 어떻게 쓸지 고민하셨다면 교육 현장에서 저를 만난다면 이 12가지 비밀팁 70살까지 학원을 운영할 수 있는 비밀팁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이렇게 리듬을 결정하는 거고 무조건 제일 클라이막스 단을 찾아서 왜 우리가 꾸밀 때도 포인트에 애드립을 하잖아요. 뭐 스카프도 포인트에 귀걸이도 포인트에 그런 식으로 뭐 가장 화려한 단을 찾아서 애드립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누워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결하는데 이 모든 비밀팁이 딱 12개가 있어요. 12개의 비밀팁은 교육 현장에서 만나 뵙기로 해요.
반주의 비밀 속에 있는 애드립은 느린 곡과 빠른 곡으로 구별을 해놨어요. 그런데 선생님 힘들어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이렇게 코드에 이렇게 아이콘이 있으면 얘네들이 전부 다 애드립이에요. 그런데 혹시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리듬 섹션 애드립이라고 그러고요. 주황색으로 되어 있으면은 바로 경과음 애드립이라고 하고 빨강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클라이막스에 쓰는 애드립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악보를 딱 봤는데 여기에 무슨 이상한 그림 같은 게 있어요. 아이콘 막 이런 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아이콘 보이시죠? 보이는데 여기서 아 주황색이네. 아 얘는 경과음이야. 초록색이네. 아 얘는 리듬 섹션이야. 오 이렇게 빨강색으로 뭐가 있네. 그러면 가장 클라이막스에 쓰는 기법이구나.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레슨을 하실 때 이거를 곱불수라고 쳐, 이렇게 연필로 카리스마라고 쳐, 우유초코야 이렇게 쓰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제 필통 속에는 항상 초록색, 주황색, 빨강색 색연필이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색만 칠해줘도요 아이들은 말리듬을 모르는데도 그걸 연주를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오랜 경험 끝에 선생님이 손이 덜 가면서 이걸 보는 순간 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느린 곡과 빠른 곡의 애드립이 정말 다 구별이 되어 있는데요. 느린 곡은 아까 고향의 봄에 쳤던 것처럼 곱불소, 이게 바로 리듬 섹션 곱불소. 자, 이게 이제 경과음 주황색이에요. 자, 가장 클라이막스 마시멜론 초코파이 맛있어. 이 부분은 빨강색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빠른 곡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찰란척해요. 이게 바로 초록색 리듬 섹션이고요. 카리스마, 이게 바로 스타카토 카리스마 체인 벨트예요. 그러고 나서 노메미 앞에 솔도 쿠레 이끄기, 이런 것이 전부 다 가장 클라이막스에 쓰는 애드립 기법이에요. 그래서 반주의 비밀은 선생님이 애드립이 뭐지? 라고 궁금하시다면 코드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으면 리듬 섹션이구나. 그리고 주황색으로 되어 있으면 경과음이구나. 그다음 붉은색으로 되어 있으면 가장 클라이막스 기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연주를 하시면 되세요. 근데 느린 곡에는 코뿔소 리듬 섹션, 카리스마 벨트 경과음, 그리고 16비트 레이스 락 발라드가 들어있고요. 빠른 곡에는 잘난척, 그 다음에는 올록볼록 엠보싱 가방 리듬 섹션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허리에 묶는 건 전부 다 경과음이에요. 그래서 카리스마 이런 식으로, 또는 구름다리 어린이 밤비 4권에 담비의 드레스의 허리띠가 구름으로 된 리본끈이 있어요. 하여튼 허리에 묶는 건 모두 다 경과음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고 나서 노메미 파피솔도 난 예뻐 정말 브레이 크기, 이거나 우유 초코파이 드린 거에 선행 콜라 초코파이 맛있어요 마시멜론 초코파이 맛있어요 이렇게 구별되게 해놨답니다. 이런 구체적인 애드립 기법에 대한 것들은 인스타라든가 SNS를 통해서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주의 비밀 속에 있는 리듬, 가락, 화성, 거기에 애드립까지 이렇게 모두 들어있는 이 교재가 바로 반주의 비밀이랍니다. 재미와 흥미있는 부분은 어떻게 반주의 비밀에서 다뤘는지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자, 반주의 비밀 안에는 재미있는 만화 스토리텔링이 들어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QR코드로 재밌게 수업을 할 수 있게 해놓았고요. 그리고 레퍼토리가 가요부터 시작해서 동요, 정말 뉴에이지 모든 장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들어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QR코드 같은 경우도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고 계세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QR코드를 통해
통해서 아이들이 음악을 들으면서 앙상블의 경험을 체험하게 되고 이런 영상을 찍어서 학부모님들께 피드백을 해드린다면 정말 선생님들께서 즐거운 수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린이 반주의 비밀 또 반주의 비밀 예비 과정 속에 있는 만화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반주의 비밀 예비 과정 속에도 이렇게 만화가 한 챕터당 두 개씩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이 책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만화를 통해서 벌써 알고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즐거운 수업이 된다고 해요. 자, 예비과정 1권에 있는 만화 스토리텔링은 뭐냐면 바로 콩치기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1콩, 2콩, 3, 4, 콩, 5를 잘못 외워서 1빵, 2빵빵 막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 1쿵 막 이렇게 외우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여기에 등장하는 우리 친구들 있죠? 바로 조이순의 반주의 비밀, 조반비, 나자 잘난 그리고 나서 최고야 이 친구들이 잘난이 형한테 마법 콩치기 주문을 외워서 잘 배워서 나중에 축제에서 대회에서 수상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유치원 3호 마법 유치원에서 이렇게 콩치기 마법 주문을 배워서 유치원을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졸업을 해서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호 초등학교에 이렇게 들어가서 바로 어린이가 되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잘난이는 벌써 피아노의 고수가 되어 있고 반비 그 다음에 고우야. 자, 이 그림만 보셔도 반비는 잘난이한테 빠져있고 고야는 반비를 보고 질투를 하고 있어요. 바로 사랑의 삼각관계가 시작된답니다. 자, 반비는 피아노 학원 2층에 있는 발레 학원에 다니고요. 고야는 피아노 학원 3층에 있는 태권도장에 다녀요. 그런데 고야는 반비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잘난이 형한테 피아노를 배우면서 이제부터 반비의 마음을 사로잡을 준비를 한답니다. 그래서 2권에서 보시면 반주의 비밀, 밀자 위에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해요. 코뿔소라는 리듬 섹션을 배우게 되세요. 아까 1권에서는 밀점에 콩이 있잖아요.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2권에서는 코뿔소 스카프 리듬 섹션을 배우는데 아직도 반비의 마음이 열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3권에 들어와서 클래식하는 친구와 실용하는 친구가 배틀이 붙었어요. 그대여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콜라 초코파이 맛있어요 하면서 16비트 로이스 락 발라드를 배우게 된답니다. 그래서 고야가 결심을 해요. 그래, 나도 결심을 했어. 정말 콜라 초코파이, 우유 초코파이를 열심히 배워서 반비의 마음을 사로잡아야지. 그러면서 점점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4학년이 되었어요. 4학년 때는 웬 구름이 있어요. 그렇게 반비를 좋아하는데 반비는 고야한테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래서 고야는 꿈을 꿔요. 야 꿈을 꾸는데 고야야, 반비가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반비야, 내가 너한테 가려면 어떻게 하면 가니? 그러니까 나를 찾으려면 1콩 2콩 3, 4콩 하면서 구름다리 하면서 오면 날 찾을 수 있어. 이런 경과음을 배우게 되세요. 그게 바로 구름다리 경과음이에요. 4권에서는 옷이 보니까 턱시도 하고 드레스잖아요. 왈츠를 배우게 되는 그런 페이지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야가 피아노가 4학년이 돼서 늘었어요. 그래서 반비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학위 발표를 하는데 갑자기 CD 플레이어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예, 여기에서 누가 나비 왈츠를 피아노 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니? 그랬더니 고야가 선생님 저 칠 수 있는데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고야한테 반비가 발레를 하는데 피아노 반주를 맡기게 돼요. 그런데 반비는 그동안 잘난이 오빠한테만 관심을 보였었는데 고야가 실력이 저렇게 늘었네 하면서 춤을 추면서 정말 고야가 저렇게 늘었네 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반비의 눈에 띈다면 다른 친구들 눈에도 띄는 법. 그래서 새로운 여자가 등장했는데 바로 강아리라는 친구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강아리가 고야 팔짱을 딱 끼는 거야. 와, 고야야, 너 오늘 정말 연주 잘하더라. 우리 집에 가서 떡볶이 먹을래? 하고 팔짱을 끼고 가는 고야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반비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 기분은 뭐지? 고야야, 난 널 좋아하나?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비가 고야의 책상 서랍에 편지를 써서 넣었습니다.
고야야, 사실은 나는 너를 좋아해. 해놓고 반비가라고 써야 되는데 너를 좋아하는 아이로부터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고야가 책상 속에서 이거 누구지? 누가 이렇게 썼지? 할인가 보다. 그래서 답장을 써요. 미안해. 나는 1학년 때부터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 그러면서 거기에다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자꾸 어긋나기 시작한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6학년이 되었어요. 6학년 때는 이게 뭐지? 울록불록 엠보싱 가방에 브레이크 끼게 마시멜로 초코파이까지 배우는 난이도가 높아지는 6학년이 돼요. 이때 정말 1학년 때부터 사랑했지만 밤비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었어요. 마지막 졸업 연주를 합니다. 고야가 멋지게 연주를 하고 갑자기 마이크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연주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고백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1학년 때부터 정말 좋아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건 바로 조반비 너야! 하면서 외쳤대요. 그랬더니 반비의 얼굴은 빨개지고 하리의 얼굴은 하얘졌대요. 이러면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반지의 비밀 속 만화 스토리텔링 정말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만화만 모아서 특강 자료로 활용하시기도 한답니다. 자, 만화 스토리텔링 재미있죠? 반지의 비밀을 더 즐겁고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흥미있는 도구 바로 반지의 비밀 속에 있는 이런 만화 스토리텔링이에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만화 스토리텔링 있잖아요. 여기에 QR코드가 있거든요. 이 QR코드를 띡 누르면 전체적으로 어린이 반지의 비밀 예비 과정 속에 있는 만화 스토리텔링을 제가 동화로 들려드린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주말에 숙제로 이 QR코드를 들어보고 와 하면 이렇게 듣고 오고 음악을 또 전체를 듣고 아빠랑 여행 갈 때 반지의 비밀 예비과정 1권 쫙 묶어놨거든요. 2권도 묶어놓고 그 음악을 한번 다 듣고 오면 달라뜨질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다음에 수업을 왔을 때 이미 노래를 알고 왔기 때문에 굉장히 즐겁게 수업에 임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휴대폰이 혹시 공 휴대폰이라든지 인터넷이 되는 휴대폰이 있으면 QR 전용으로 해서 학원에 비치를 해놓고 쓰셔도 너무 좋고 블루투스를 연결해서 큰 소리로 만들어서 아이들과 같이 앙상블하는 경험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래서 만화 스토리텔링을 유튜브에 어린이 반비 예비 과정 전체 스토리텔링 또는 만화 스토리텔링 검색을 하셔도 이 만화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할 거예요. 선생님들이 재밌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린이 반지의 비밀 1권 속에 28페이지에도 이렇게 만화가 들어있답니다. 자, 어린이 반비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고요. 예비 과정은 유치원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면 성인은 대학교에서 벌어지느냐? 성인은 만화를 안 넣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또는 아이들이 어린이 반비 6권이 끝나면 성인을 막 뒤적거린대요. 얘네들이 대학 안 갔어요? 막 물어본대요. 자, 저도 고민 중이랍니다. 우리 만화를 통해서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모든 만화 스토리텔링도 제가 녹음을 해서 전부 다 올려놓았으니까 선생님들이 한번 재밌게 아이들하고 들으면서 특강을 하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책을 보면 여기 위에 전부 다 QR이 들어있어요. 제가 진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직접 전부 다 노래 녹음을 했고 그 뜨거운 여름날 QR 작업을 했답니다. 여러분 활용 잘 하셔서 아이들과 학부모님들께도 피드백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자료로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장 큰 특징은 분홍색이나 빨강색 하트가 있으면 코드 반주, 파랑색으로 되어 있으면 멜로디 반주, 그리고 옷에 숫자가 써 있으면 그 옷에 대한 리듬 이야기예요. 그래서 폴카는 반바지로 나올 거고요. 비기는 비기니니까 긴 바지로 아이콘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칼립소는 망토, 8비트는 숫자가 8처럼 생겨서 후드티 체육복으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보스다노바는 캉캉 치마로 나올 거고 블루스는 흑인들의 멜빵 작업복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세밀하게 어느 한 군데도 놓치지 않고 옷을 입고
내고 나가는 비유를 통해서 반주의 비밀을 썼어요. 길게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이 평생 공부하면서 즐겁게 기억에 남지 않을까. 스토리텔링부터 반주의 비밀의 말리듬까지 여러분이 정말 즐겁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선생님들이 클래식과 더불어 반주의 비밀을 통해서 실용 반주의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반주의 비밀 예비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반주의 비밀 예비과정은 이렇게 두 권으로 되어 있고요. 팝발라드로 되어 있답니다. 어린이 반비 예비과정 1권에서는 높은 음자리표, 낮은 음자리표, 큰 목표로 진행이 됩니다. 악보도 굉장히 큼직큼직하고요. QR코드부터 시작해서 쓸 수 있는 것까지 전부 다 들어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지금 현재 이걸 엄청 잘 활용하고 계셔서 바이엘 1권과 같이 병행 교재로 또는 저는 클래식이 싫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냥 반주법으로 들어가도 되는 그런 책이에요. 심지어 성인들도 완전히 기초잖아요. 그러면 이 책으로 들어가셔도 괜찮답니다. 그래서 2권에서는 코드 반주까지 등장을 하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파란색은 멜로디 반주, 그러고 나서 뒤에 가보면 이렇게 빨강색으로 되어 있으면 무슨 반주? 코드 반주. 그래서 3화음 자리바꿈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반주의 비밀 예비과정 2권은 팝발라드가 들어있고 코드 반주와 멜로디 반주가, 멜로디 반주는 1단계, 2단계, 그리고 코드 반주는 1단계만 들어있구나, 그리고 만화 스토리텔링이 재밌게 들어있구나, 바이엘 1권 과정이 끝나면 어디로 들어가라? 어린이 반주의 비밀 1권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얘는 바이엘 2권 정도부터 들어가시면 되세요. 어린이 반주의 비밀은 6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6권까지 초등학교 때 다 마치려면 사실은 힘들어요. 그래서 5권, 6권은 실질적으로 보면 하여튼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정도까지도 충분히 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3권은 느린 곡, 그 다음에 뒤에 5권, 6권은 빠른 곡, 3권은 쉬어가는 책. 기억하시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만화 스토리텔링이 들어있고요. 리듬은 이렇게 3권까지는 4비트 팝발라드, 얘는 3박자 왈츠 블루스가 하나 더 들어가 있고요. 얘는 5권은 폴카, 비긴, 칼립소, 보사노바가 들어있고요. 6권의 스윙, 셔플, 펑키, 락발라드가 들어있답니다. 이 안에 코드 반주와 멜로디 반주가 적절히 섞이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어린이 반주의 비밀을 3권까지 끝냈어요. 3권까지 끝냈으면 이제 아이들이 나이가 먹으면 이 책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3권까지. 그런데 잘하는 친구들은 꼼꼼하게 하신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조금 그래도 더 아쉽다면 4권까지 하시고 성인 반주의 비밀 1권으로 들어가셔도 되세요. 그런데 성인들조차도 나는 성인 반주로 안 하고 어린이 반주로 들어갈 거야. 그래서 1권부터 6권까지 하신 다음에 성인을 들어가시게 되면 정말 완벽하게 잘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어린이 반주의 비밀 1권부터 6권까지 한 다음에 성인으로 들어가면 가장 완벽하지만 3권까지 한 다음에 들어가도 좋고 4권까지 한 다음에 들어가도 좋더라. 그러면 이렇게 4권과 5권과 6권은 반주의 비밀 2권과 내용이 같아요. 얘는 기초라고 생각하시고 얘는 심화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어린이 반주의 비밀 1권부터 3권까지는 실질적으로 성인 반주의 1권과 같아요. 그런데 얘는 기초 과정이고 얘는 심화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얘가 느린 곡 대표들이에요. 얘네들은 바로 빠른 곡 대표 선수들이랍니다. 우리가 반주법 하면 느린 곡과 빠른 곡, 그리고 리듬, 코드 반주, 가락, 멜로디 반주, 화성, 리아무리제이션, 그리고 나서 애드립도 하고 싶은데 이 안에는 애드립도 전부 다 들어있어요. 리아무리제이션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 책을 어떻게 하면 재밌게 쓸 수 있을까? 재미있는 스토리텔링과 재미있는 레퍼토리, 거기에 제 목소리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QR코드까지 유튜브에 반주의 비밀을 검색하시면 되신답니다. 선생님들께서 반주의 비밀을 쓰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희 땅땅 클래스 인스타로 문의 주시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답변해 드릴 거고요. 반주의 비밀과 관련된 중요한 자료들은 제가 SNS를 통해서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음악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사모 뮤직 그리고 조이순 교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